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여기는 제가 만든 카페인데요. 다시 만들려고 왔어요. 에? 네, 다시 만들려고 왔습니다. 이 3D 펜으로요. 근데 3D 펜을 만지는 게 처음이라 카페를 만들기 전에 먼저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3D 펜으로 만드는 첫 작품이니까 무언가 의미가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제 마음속 깊이 어떤 감정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 어떤가요? 귀엽지 않나요? 이제 연습은 끝났고 실전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닥 면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면적이 꽤 크기 때문에 내가 3D 펜으로 면을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난 3D 프린터고 물건을 출력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밑바닥을 다 만들었으면 옆면도 마저 만들어줍니다. 치수는 눈대중으로 대충 맞춰줍니다. 3D 펜은 수정이 쉽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됩니다. 실제로 카페를 만들 때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수정하려면 몇 달치 월급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합니다. 뚜껑도 마저 만들어줍니다. 이건 제 향수입니다. 사실 둔기입니다. 부서진 조각을 기름 종이에 넣고 기름 종이를 덮고 다리미로 다려줍니다. 아직 덜 됐네. 이렇게 쉽게 면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빈 부분은 3D 펜으로 다시 채워주면서 다려줍니다. 크기를 대충 재주고 자로 자를 부분을 표시한 다음 커터칼로 잘라 인두기로 잘라줍니다. 자른다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 녹여서 분리하는 겁니다. 본체와 합쳐주고 면이 삐뚤삐뚤하니 다시 한번 3D 펜으로 채워줍니다. 그 다음 인두기로 평평하게 다듬어줍니다. 정지화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속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다듬어줍니다. 3D 모델 치수를 재주고 도면을 만들어줍니다. 선을 따라 그리면 됩니다. 종이에서 떼주면 뼈대가 완성됩니다. 뼈대를 대충 채워주고 본체에 합쳐줍니다. 전면에 튀어나온 공간도 표현해주면 아침이 됩니다. 햇빛이 드는 곳에 놔뒀더니 밑부분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드라이기로 열을 가하며 펴주면 됩니다. 인두기로 선을 그어서 바닥 타일을 표현해줍니다. 바닥 타일은 정말 무겁습니다. 제가 압니다. 벽에 쓰는 타일보다 더 단단해야 하기에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궁금하실까봐 말해봤어요. 다시 전체적으로 다듬어줍니다. 또 면을 만들어야 해서 재료를 준비하는 중이에요. 필라멘트를 잘게 잘라서 모아준 다음 다리미로 다려줍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체놀이 아닙니다. 이제 채색을 해줍니다. 다 끝나고 마지막에 채색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는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완성된 모습이 보여야 안 때려칠 것 같았습니다. 만드는 기간이 2주 걸렸는데 그만할까 하고 14번 정도 고민한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벽인지 대충 알 것 같네요. 이제 다려둔 면을 다듬어주고 본체에 합쳐줍니다. 응? 왜 이렇게 멀리 있어요?
좀 가까이 와요. 좀 더. 으이, 딱 좋네. 대충 치수를 재주고 선을 그어주면 기둥이 생깁니다. 지붕도 만들어주면 다시 아침이 됩니다. 테라스 쪽 테이블이랑 의자를 만들어줍니다. 교토니 테라스에는 벚꽃나무도 있습니다. 벚꽃나무 만들기는 섬세한 작업이기에 제가 직접 작업했었는데 그때 제대로 고생해서 다신 벚꽃나무 만들기를 하지 않겠다 다짐했었습니다. 내가 다시 벚꽃나무를 만들면 미련 곰탱이다 라면서 말이죠. 사실 곰상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제 다시 채색을 해줍니다. 곧 아크릴로 덮어줄 거라 그 전에 채색을 해줘야 합니다. 아크릴로 덮고 나서 채색하려 하면 힘들 겁니다. 아크릴로 유리창을 표현해줍니다. 자를 부분을 표시해주고 인두기로 녹입니다. 순간 접착제로 붙여줬습니다. 테라스 부분에 나무 창살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다듬어주고 가구들을 채색해줍니다. 이제 전기 작업을 해줍니다. 전기 작업은 처음이라 대충 유튜브로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LED 조명을 천장에 심어줬습니다. 실내에 가구들을 배치해주고 천장을 덮어줬습니다. 뒷면에 건전지를 고정시켜주고 면을 채워줍니다. 다시 다듬어주고 만들어둔 장식들을 고정시켜주면 3D 펜으로 카페 만들기 완성입니다. 실물이랑 비교해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